26만 4,9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크라운제과입니다. 크라운제과는 2017년 인적 분할로 설립되어 분할 전 회사인 크라운제과 홀딩스가 영위하던 사업 중 식품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식품 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음 주요 내 대제과 업체로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주요 제품으로는 초코하임, 쿠크다스, 복도, 미니슬, 빅파이 등이 있음 서울에 위치한 본사를 포함하여 국내에 총 3개의 생산공장, 대전, 진천, 아산, 과 각 시군의 물류창고 등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함. 기업 개요 대시 2017년 3월 1일 크라운 해태 홀딩스, 구 크라운제과, 에서 인적 분할되어 과자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신규 설립됨 대시 산도, 하임, 콘칩, 빅파이, 마이주, 쿠크다스, 땅콩 카라멜 등의 장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3개의 생산공장, 대전, 진천, 아산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주, 빙그레의 스낵류를 매입하여 군납, 고속도로 휴게소, 코레일을 제외하고 국내에 판매하는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제모 대시 쌀과자, 참잉 등의 상품 매출 감소에도 비스킷, 웨하스 등의 장수 제품 판매 증가와 용역 매출 증가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수준의 영업이익률 유지. 매각 예정 자산 처분 이익 발생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전년 대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장수 제품의 라인업 확대, 신제품 출시 등에도 인기 제품 부재, 경쟁 업체의 스낵, 비스키류 인기 등으로 현 수준의 매출 규모 실현할 듯. 2023년 6월 16일 14시 44분 기준, 장중. 크라운제과의 시가총액은 1,1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크라운제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05위입니다. 크라운제과의 상장 주식수는 1,252만 3,800신 주입니다. 크라운제과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크라운제과의 퍼은 16.6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0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03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5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1배, 15,2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7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5번지억 원, 159억 원, 17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62번지억 원, 131억 원, 271억 원입니다. 크라운제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1번지 72%이고 유보율은 7,302.1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2.7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19 더하기 0.5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4.48이며 전일 대비해서 6.44 더하기 0.73